파주시 동패동 운정 3지구 단독 필지 다녀왔습니다. 내비엔 심학산 파크 골프장 찍으면 되겠네요. 현 시점 네이버 토지 매물 많습니다. 호가는 평당 700에서 750만원. 작년에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3차까지 재공급을 했던 곳이죠. 최초 분양가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평당 580에서 660만원. 깔끔한 남향입니다. 남쪽에 심학산이 있어서 조금 가리지 않나 싶지만 그닥 높지가 않아서요. 일조량인 거의 지장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이 골프장 쪽에서 거실을 남쪽에 둔다면 이런 모습이 보여지겠네요. 타주 운정 3 택지 개발지구, 오래전에 2기 신도시 운정 1, 2지구 옆에 그것들 다 생기고 한참 뒤인 최근에서야 서서히 정리가 되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게 다 오롯이 GTX 덕분이죠. 크기는 217만평, 계획인구 10만 7490명, 건설호수 45491호,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사 단독주택 필지는 이렇게 약 7.8%, 1981세대 48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운정 신도시를 딱 쳐보면 분위기가 크닥 별로죠. 원래도 수도권 북부라 하면 그냥 덮어놓고 배드타운, 자족시설 빵점, 교통 최악, 요 3종 세트 묶음으로다가 서로 씹어내기 바쁜데, 마침 또 최근에 GTX 초역세권 1500세대 사전청약 취소 사건까지 터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따끈따끈한 신상택지, 시작부터 김이 조금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 동네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더 기대됩니다. 바로 코앞에 붙어있는 GTX 운정역 개통이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고요. 또 뛰어가도 5분 거리에 국립암센터, 대학병원이 들어서죠. 비록 시공사가 나서지 않아서 아직도 첫 삽을 못 두고 있지만 뭔가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는 모양새고요. 딱 이 두 가지만 해도요, 아주 막강한 호재. 수도권 북부 쪽에서 이런 자리 웬만해선 찾기 힘듭니다. 여기 교통, GTX가 하드캐리합니다. 위치는 여기, 마을 중심에서 최대 반경 1.5km. 최근에 이곳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들도 싹 다 개편되었다죠. 뭐 아직 GTX 자체가 미개통이라 대중교통 연계 시간은 따져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그냥 걸어서도 운동삼아 다닐만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당장 동탄까지 안 내려가죠. 아쉽게도 서울역까지만 가는 반쪽짜리. 그럼에도 이 동네 주민들 기대가 무척 큰데요. 왜냐?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운정이란 브랜드에 드디어 혈이 뚫리는 빅 이슈이기 때문이죠. 도로교통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큰 도로가 두 개, 바로 아래 제2자유로가 딱 붙어있고요. 옆에 익숙한 자유로에 얹어도 좋겠습니다. 다만 마을 위쪽 도로가 현재 공사 중이네요. 가뜩이나 요 바로 앞이 심학산 둘레길 관광지. 주말엔 조금 많이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내부 소음, 혐오, 녹지 네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짝 떨어진 두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골프장 근처, 필지가 꽤 크죠. 이미 단독들도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심학산 파크 골프장이 도로 쪽에 딱 붙어있는데 엄청 크네요. 주차된 차량만 봐도 인기가 꽤 있어 보입니다. 이쪽엔 추가로 풋살장, 대형 공원도 함께 조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고급스럽게 아주 잘 해놨습니다. 돈 좀 썼더군요. 무엇보다 이것들이 길게 도로 쪽으로 붙어있고 일반 주택과는 살짝 거리를 떨어뜨려 놓은 점이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이렇게 인기 있는 체육시설들과 마을이 한데 묶여있다는 건 아무래도 소음, 각종 민원들이 없지는 않겠죠. 이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엄청 시원시원한 차도와 인도, 회전교차로까지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동네입니다. 이번엔 고속도로 쪽, 여긴 제2자유로 플러스 송전탑이 마을 남쪽에 대놓고 있습니다. 제가 소음 측정을 해봤는데요. 살짝 있긴 있습니다. 또 공원이 들어가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게다가 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거의 없어서요. 높은 곳에서 그냥 내려다 보이니까 살짝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죠. 편의점을 비롯한 생활 인프라가 무척 가깝고요. GTX 제2자유로도 지척이라 출퇴근 때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역시 심학산 둘레길이죠. 산책 코스 따라 걸어가면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게다가 더 좋은 건 그 앞에 맛집들 아주 그냥 바글바글해요. 그 외에도 파주 출판도시 롯데 아울렛도 무척 가깝습니다. 차로 8분 2.6km. 이 동네 대형 상권은 역시 GTX 운정역 근처겠죠. 아까 살펴본 대로 거리는 대략 1.5km 내외. 이제 어떤 브랜드가 입점하느냐만 남았습니다. 또 GTX 넘어서는 이마트 파주 운정점이 있네요. 15분 4km. 신도시 단지는 뭐 배송이야 완벽하죠. 쿠팡 프레시까지 전부 다 OK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빵프로. 주민 모두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시설은 일산백병원, 20분 7km. 초등학교는 위로 운정초, 아래 초롱초가 있는데요. 모두 반경 500m 이내, 걸어 다니기 충분합니다. 대기질 사이트는 IQ에어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수값이 높을수록 대기오염 수준이 높고 그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 마을 한 달 평균은 좋음과 보통 중간 정도가 되겠네요.
저는 이 마을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거, 요 말씀 꼭 좀 드려야겠네요. 이 동네가 글쎄 애초부터 다가구 건축이 가능하네요. 그럼에도 벌써부터 단독 올리고 들어와 사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렇다면 내 옆집, 앞집은 다가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오직 하늘만 알 수 있겠죠. 너 다 알아. 나도 다 알고 그렇게 지은겨. 하면 no problem. 몰랐다면, 만일 모르셨다면 조금 곤혹스럽겠습니다. 그냥 이건 어떨까요? 아싸리 처음부터 아예 수익형 다가구로 짓는 거예요. 어차피 몇 년 뒤 요 앞에 메디컬 클래스터 직장인 수요도 다 세팅되니까 말이죠. 물론 완공 시점을 잘 맞춰야 하는 그런 부담감은 조금 있겠지만.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